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는 30, 40대 신청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고령자가 좀 많이 있는데 요즘은 40대도 많이 늘어났고요. 계약기간 만료가 돼서 재계약이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지난달 경제의 허리로 불리는 30대와 40대 취업자 수는 1년 사이에 22만 7천 명이 줄었습니다. 20대나 5, 60대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과 대조적입니다. 특히 30대 고용률은 0.2%포인트 하락하며 1년 9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는 가운데 고용률까지 떨어진 건 인구 감소 속도보다 더 빨리 취업자가 줄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 침체와 임금 인상 영향으로 30, 40대가 많은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 종사자도 많이 줄었습니다. 알바를 많이 뒀었는데 많이 줄인 거죠.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매출은 내려가고 인건비는 상승이 되기 때문에 거의 한 3분의 1은 줄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30, 40대의 일자리 감소는 소비 부진 그리고 경기 악화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